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에 들어갑니다. 선순환과 악순환의 개념. 이건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과 선순환, 악순환.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순히 우리 당사자들의 병이라고 하지만 단순히 그냥 병이 아니라 환경과의 관계에서 선순환이면 당사자들의 이 특성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점으로 발휘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환경과 악순환으로 맞물릴 때 이게 병으로 발병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당사자의 특성이 환경과 잘 맞지 않을 때, 환경으로부터 부정적 피드백을 받게 되면, 악순환에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병이 발병하는 것이고, 이후로도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이 병이 점점 심해지거나 낫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선순환으로 돌아서면, 선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의 특성이 환경과 잘 맞으면 이게 선순환인데, 환경으로부터 긍정적 피드백을 받게 될 때, 그때 되면 선순환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사자들의 문제를 선순환과 악순환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고.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이 있죠.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이 특히 우리 조현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 특성이 이런 특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면 부모님들이 다들 하신 말로 착하다. 착한 성품이에요. 착하다. 양보한다. 비계산적이다. 비주장적이다. 비표현적이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 화목의 욕구가 강하다. 진실성의 욕구가 강하다. 눈치가 부족하다. 순진하다. 단순하다. 문자적으로 말을 곧이곧대로 해석한다. 그다음 융통성이 없다. 원리 원칙을 고수한다. 때로는 고집이 세다. 쉽게 상처를 받는다. 그 상처가 오래 간다. 생각이 많다. 생각을 서로 연결시킨다. 그 다음에 집요하게 몰두한다.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특성들이 불행히도 우리 오늘날의 경쟁사회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경쟁사회라고 하는 건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 스트레스가 심한 사회. 뭐냐면,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가 중요한데, 우리 당사자들이 빨리빨리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충 못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너무 어떤 면에서 너무 완벽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뭘 하나를 하면 꼼꼼하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런 습관이 있다가 보니까 다 하고 나면은 완벽하게 잘했는데 대신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남들이 볼 때에는 불필요하게 사소한 거에 집착하고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무튼 우리의 이 당사자들의 이런 특성이 이거 자체로는 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특성이 있을 뿐이에요. 이것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인데 이런 차이점이 환경과 선순환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업들 중에는 어마어마하게 꼼꼼해야 되는 직업들이 있어요. 사고,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위험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가지 절차가 있다면 100가지 절차를 하나 다 확인해야 되고 몇 번씩 점검해야 되는. 보통 사람들은 이게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못 하는데 오히려 성격적으로 엄청 꼼꼼하고 한 사람들은 이 일이 잘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성격 특성에 따라서는 때로는 그런데 이게 환경하고 잘 만나면 강점으로 발휘가 될수 있는데 환경과 이게 잘못 만나게 되면은 이게 남들이 이걸 단점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악순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당사자들이 흔히 대인관계를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데 대인관계에서도 사람을 잘 만나면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에도 우리 당사자들이 보통의 빠릿빠릿하고 눈치 빠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들어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당사자들은 비교적 겉과 속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꾸미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말 할줄 모르고, 그러니까 순진하고, 잔머리 안 굴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직장의 상사라든지도 좀 하는 게좀 답답하고, 여러 가지 그런 구석이 있긴 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믿을 만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직장은 오래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빠릿빠릿하고 눈치 빠른 그 얼렁뚱땅 거짓말도 할줄 알고 내한테도 지가
기분이 나쁘고 싫어도 내 앞에 오면 항상 웃어주기를 바라고 이제 이런 데 들어가면 못 버티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하나 요 이야기하려 했던 거는 저는 이 우리 당사자들의 문제를 선순환과 악순환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이전에도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야기를 지나가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제 이야기하고 들어보시면 비슷한 이야기예요. 역경을 통한 성장.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역경, 내지는 처음에는 외상이라 했죠. 우리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 그래서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 해서 이거는 정식으로 정신과 질환의 진단명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연구는 처음 시작된 게 전쟁 공포증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베트남전, 미국 같은 경우에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베트남전이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영화로도 많이 보고 하지만 매일처럼 막 악몽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계속 막 마음이 막 불안하고 심심하고 공포에 질리고 막 현실과 저거를 착각하고 그러니까 현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막 지금 전쟁터인 것처럼 공포에 질리고 등등 이런 사람들이 이제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쟁 공포증에 시달리는 내지는 전쟁 후유증 때문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연구하면서부터 외상,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제 심리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되는 그런 사건, 엄청난 어떤 사건들로 인한 충격, 이런 걸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외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전쟁 공포증, 전쟁 후유증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보니까 강간 후유증, 강간당한 여성들도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그 다음에 집에 불이 났다거나, 큰 어떤 이런 또는 홍수 피해자들이라든지 등등, 이런 경우도 그렇고, 보니까 이제 이런, 그래서 이런 엄청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라든지, 남들이 겪지 않을 만한 그런 어떤 큰 일을 겪고, 그걸로 인해서 이후에 그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진단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등등 했는데 이게 이제 시대의 조류가 바뀌면서, 이제 1990년대 들어서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까지는 이게 장애로 가는 것만 연구를 했는데 그 다음에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왜 큰 엄청난 사건을 겪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장애로 가는 건 아니더라. 좀 한동안 좀 힘들어하지만 오히려 그걸 잘 극복하고 일어나서 오히려 그 사건을 겪기 전보다도 더 건강하고 삶에 더 만족하고 더 행복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완전히 홍수가 나서 집이 다 떠내려갔는데도 몇 년 지나거나 잘 극복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부도가 나서 쫄딱 망했다가도 나중에 또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도 있고 등등 이제 그런 것들이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연구가 됐던 건 탈북자들. 탈북자들이 보니까 엄청난 고난을 겪잖아요. 그리고 끔찍한 일들도 많이 당하고 그런데도 탈북자들 중에서 보면 물론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잘 극복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럼 도대체 이런 요인이 뭐냐? 잘 살아가는 사람과 잘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결정짓는 차이는 뭐냐? 이제 이런 연구들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이제 외상 트라우마 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했는데 이후에 추세가 바뀌는 거예요. 트라우마만이 아니라 점점 이제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전쟁 후유증, 강간, 그 다음에 엄청난 자연재해 이런 피해자들만 다루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많은 일들도 결국은 같은 현상이 일어나더라. 인생에서 어떤 끔찍한 시련을 당했을 때 그 시련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도 있고
뭐 등등 처음부터도 대처를 잘해서 애초에 안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스라고 해서 영어로는 PTG라 하는데 이런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용어가 처음에는 외상이라고 부르던 용어를 범위를 넓혀서 그런 남들이 겪지 않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만이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일반 생활에서 겪는 엄청난 그러니까 시련, 작은 시련이 아니라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도 보면 세상살이를 하면서 엄청난 삶의 시련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 뜻하지 않았던 사건들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이 용어를 이제 재정의하고자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상이라는 용어보다는 역경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겠다. 영어로는 adversity인데 역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자. 그러다 보니까 외상 후 성장이라 하지 말고 처음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비해서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불렀는데 외상 후 성장이라 하지 말고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 하자. 그래서 역경 후 성장이라는 용어도 한때는 누군가 썼겠죠, 당연히. 그런데 역경 후가 아니라 역경이 끝났든 끝나지 않았든 관계없다. 역경 중에 있다 할지라도 성장은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역경을 통한 성장. 이런 용어. 그래서 이제 이 용어가 지금은 이제 학술 용어로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논문 많이 나와요. 이쪽에 대한 논문. 이쪽에 대한 연구에서 한 가지 지금 나온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역경을 겪게 되면 그러니까 조현병이나 조울증이 발병했다. 이것도 하나의 역경인데 인생의 시련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내가 정말 엄청난 사건들을 겪게 되면은 그 사람의 핵심 신념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살아왔던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모든 믿음이 무너지는 거죠. 멘탈이 붕괴되는 거죠.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핵심 신념이 붕괴가 되게 되면은 이전의 습관들이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생활 방식이 다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과는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느끼고 세상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전에 내가 익숙하게 살아오던 세상에서 살아오던 방식이 발병을 통해서 또는 어떤 충격적인 여러 가지 인생 사건들을 통해서 핵심 신념도 무너지고 그 습관이 무너지는데 그것을 무너지면 그것이 다시 새로운 형태로 고착이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습관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 세상을 살아오던 것과는 다른 부정적인 방식의 새로운 습관이 형성이 돼서 새로운 습관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롭게 형성된 이 습관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도적으로 깨트려야 된다. 저절로 그냥 안 깨진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나한테 익숙한 삶의 패턴을 깨트려서 새로운 삶의 패턴으로 바꿔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인데 그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느끼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을 이걸 제가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악순환을 멈추고 어떻게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는 걸 브레이크를 어떻게 잡을 거냐. 브레이크를 잡고 그 다음에 선순환으로 되돌려야 되거든요. 자, 이 브레이크를 잡고 선순환으로 되돌리는 이 작업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절로 일어나려고 하면 세월이 많이 걸려야 돼요. 내버려두면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버려두면 계속 반복돼요. 어제 내가 했던 살았던 삶의 방식이 눈뜨면 오늘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 살고 있는 이 방식이 눈뜨면 내일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그렇게 익숙한 패턴으로 살아가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간에 내가 좋은 습관이 들어있으면 눈뜨면 내일도 또 좋은 습관으로 살아가지만 나쁜 습관이 들어있으면 눈뜨면 내일도 또 나쁜 습관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내버려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멘붕이 와서 그 전에 삶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전에 자기가 살아오던 방식이 완전히 흐트러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생겨난 거예요.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 부정적인 삶의 방식이죠. 악순환. 부정적으로 느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이 삶의 방식이 나한테 새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1년, 2년 세월이 지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 삶에 굳어지고 있다는 게, 내 삶에 굳어져서 이제는 의례껏 눈 뜨면 그 패턴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 삶이,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오늘 살고 있는 이 나의 삶이 나에게 만족스러운가? 즐거운가? 행복한가? 내일도 이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만족스러울 것인가? 즐거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당사자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서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나는 즐겁지 않아.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만족스럽지 않아.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라고 하면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 그러면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하고 결심할 때만이 변화는 일어나지, 선택하지 않으면, 결심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익숙했던 오늘 살고 있는 이 삶이 내일도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살고 있는 이 삶이 내일 반복되지 않으려면 내가 오늘 결심을 해야 돼요. 나는 오늘 살고 있는 방식의 이 삶을 살지 않겠다 라고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재 나에게 익숙한 이 습관, 자동으로 느끼는 이 방식, 자동으로 생각이 드는 이 방식, 자동으로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이 방식에 내가 변화를 가져오겠다라고 나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결심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그 선택을 하고 그 결심을 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종의 관성의 법칙처럼 오늘이 내일도 반복됩니다. 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내게 익숙한 이 습관을 의도적으로 깨뜨리려고 하는, 이것을 다른 말로 습관화의 법칙을 깨뜨린다. 습관화의 법칙을 깨뜨리는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이제 어떻게 깨뜨려야 되느냐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 데에서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학술적 개념이 침습적 반추와 숙고적 반추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요인이 이거더라 하는 거예요. 자, 무너진 삶을 계속해서 살 거냐 아니면 다시 일어설 거냐를 결정할 때 침습적 반추와 숙고적 반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